금은방만 노려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네, 이들이 망치로 금은방 강화 유리를 부수는 데는 수십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벽 시간 부산의 한 금은방 앞에 나타난 복면 남성들. 남성들이 망치로 출입문 강화 유리를 내려치고 몇 차례 밀자 문이 그대로 넘어갑니다. 17살 A씨 등 두 명은 가게에 전시된 귀금속들을 재빨리 훔칩니다. 이들이 강화 유리를 부수고 2,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는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이들은 불과 2시간 전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직후였습니다. 20초 안에 모든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에는 보안업체가 출동을 하더라도 이미 도망가고 없는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.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는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착용하는 척하다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. 훔친 금품은 군산까지 찾아가 장물로 처분한 뒤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.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